안녕하세요. Mom's English 표현 사전 작가 헬렌입니다. 엄마가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뛰어오시죠? 이때 쓰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Mom's English 표현 사전의 Section 1, Chapter 11, 점심에 하는 표현입니다. 하교 후에, 하원 후에 쓰시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영어 문장을 보시고 한글로 뜻을 한번 추측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I'm sorry I kept you waiting. 자, 이 표현이요. I'm sorry는 미안하다는 얘기고요. I kept you waiting. 엄마가 너를 waiting하게 만들었구나. 왜냐면 keep ing가 계속 어떻게 하게 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사람 들어가 있고요. 그게 바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Did you have fun at school today? 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뭐 오늘 학교 재미있었니?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그 fun 앞에 어가 없다는 거. 네, fun은 이렇게 셀 수는 없어요. 네, 대신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해서 day는 countable 하니까 a good day로 하실 수는 있어요. It was fun but also hard. 사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고 기억해야 될 표현인데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좀 힘들기도 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밌기만 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애매한 표현들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id you eat all of your lunch? 네, 이게 all이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너 점심 다 먹었니? 라고 이제 저희가 특히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별로 없잖아요. 밥만 잘 먹고 와도 행복한데 이렇게 물어보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점심 다 먹었니? 그래서 all of your lunch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I had a big lunch today. 네, 이게 점심을 많이 먹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점심 많이 먹었어요. 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ow did you get this hole in your clothes? 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hole이, 구멍이 너 옷에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get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옷 안에 구멍이 생겼니? 그러니까 어떻게, 왜 옷이 이렇게 찢어졌을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생각해 보면 왜 찢어졌니라고 해서 why일 것 같은데 사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 구멍이 생겼을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how question이 맞습니다. I fell over. 네, 넘어졌을 때 하는 표현이죠. 안타깝네요. Aren't you tired? 그러면 너 피곤하지 않니? 혹시 피곤할까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No, I'm not. 이게 피곤하다는 말인지 피곤하지 않다는 말인지 아니요 하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No, I'm not tired. 뒤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 저 안 피곤해요.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tired 하지 않다는 뜻이고 반대의 경우는 Yes, I am이면 피곤하다는 묻이겠죠. What should we do at home? 이거는 뭐 우리 항상 하는 말이죠. 아이랑 같이 가면서 아, 우리 집에 가서 뭐 하지? 뭐 놀까? 아니면 뭐 할까?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뜻을 다 아셨으니까 말하기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네, 빈칸을 채우면서 먼저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I 하고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I kept you waiting.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id you have fun at school to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Did you have가 되게 다양한 표현들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인지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의 53페이지에서 매일매일 하는 바로 그 말의 패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활용도가 높아서요. 잘 잤니? 아니면 학교에서 어려운 점 없었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뭘 생각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Did you have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꼭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It was fun 하고 but까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but 다음에 오는 그 한 단어 뭐였죠? 재밌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렵기도 했어요 라는 표현을 만들 때 but also hard. 네, 잘하셨고요. Did you eat? 다 먹었니? 다?
all 생각나시죠? 그 다음은 전치사? 네, all of 맞습니다. Your lunch 이렇게 하시면 되죠. I had a big lunch today. 네, 그 다음에는 구멍이 어떻게 생겼어 옷에? 이걸 어떻게 하셨죠? How did get 하셨나요? Get this all 옷 안에 in your cloth.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넘어졌어요 라는 거 두 단어로 어떻게 하셨죠? 네, I fell over. Aren't you tired?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는 I'm not이죠. 네, no, I'm not.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뭐 할까? What should we do? 이거는 chunk로 기억해 주세요. 뒤에 at home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문장도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평이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이제 52페이지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 익히셨다면은 53페이지에 이게 dialogue가 들어가잖아요. 예, 저희가 패턴하고 dialogue를 항상 같이 드린 이유가 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익힌 것들을 써먹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어드렸으니까 왼쪽은 공부를 하시고 오른쪽은 아 여기까지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쓴 의도에 맞게 네, 그렇게 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으로 full sentence 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 먼저 하셔야죠. I'm sorry로 네 I'm sorry 하신 다음에 I kept you waiting까지 네 다음 문장은요 재밌었니 학교에서 오늘 이 순서로 하셔야죠. 자 재밌었니 네 학교에서 오늘 한 번에 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재밌었어요 그러나 힘들기도 했어요 이 문장은요 재밌었어요 먼저 해보실까요? 네 It was fun 하셔야죠. 그리고 네, but also hard. 한번 해보실게요. 점심 다 먹었니? 해보실까요? All 기억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많이 먹었어요. 밥 많이 먹었을 때 하는 말이죠. I had a 네, big 쓰셨나요? I had a big lunch today. 어떻게 옷에 구멍이 생겼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떻게 생겼지 구멍이 해보실까요? 네, how did you get this all 하셔야 되죠. 그리고 옷에 in your cloth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졌어요 해보실까요? 네. 안 피곤하니? 피곤하지 않니? 부정어로 물어보셔야죠. Aren't you? 아니요. 안 피곤해요. 한번 해보실게요. No, I'm not. 뒤에 tired 생략되어 있죠. 자, 우리 뭐 할까? 집에서. 어떻게 하셨죠? Chunk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What should we do at home? 네, 오늘도 학교 또는 학원시에 아이랑 대화하실 표현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물어봤네요. Did you have fun at school today? 그러면 아이가 조금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It was fun.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It was fun but also hard. 여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들 연습시켜 주시고 내일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랑 아이랑 함께 꼭 외쳐보세요. 엄마랑 아이랑 9시 쏟아지는 Mom's English 표현사전 헬렌이었습니다. 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